따스. 더 많아. 여섯. 그렇지. 쏙. 아, 이렇게. 여다. 그렇지. 그럼. 아. 쭉 풀어 줄게. 똥꼬가 막 벌어지는 느낌. 그렇지. 여기 쫙 벌어집니다. 아, 얘네 기운. 근데 내가 그 느낌입니다. 네. 쭉 끌어. 아, 쭉 더 끌어 줘. 쭉. 그렇지. 다시 쭉 풀어 줘. 일단 형 풀어 보세요, 형. 풀어 가지고 풀어지는 느낌을 느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여기 뿌리까지. 햄스트링 뿌리까지 느끼고 늘어나고 그럼 얘를 쭉 잠가줘. 그렇지. 너무 많이 올랐어. 보통 햄스트링의 길이는 발목에서 무릎 정도, 무릎 정도. 이 정도가 고관절의 기능 범위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 정도가. 그렇죠. 오? 야, 역시 운동신경이 너무 좋으셔. 네, 이렇게 느낌? 바로 뒤에서 나온다. 어, 아, 나왔다. 나왔다. 끝났다, 끝났다. 네, 나왔다, 나왔다. 아, 오케이. 아이씨.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마랑입니다. 하이, 버. 전 여기가 좋잖아요. 이 위로. 이분은 이제 이쪽 아래로 두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권은구 씨입니다. 오, 미안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랑TV에 처음 네. 출연하게 된 나바 프로 권은구라고 합니다. 아,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달리기 선수 출신이셔가지고. 예, 아니, 이게. 오, 아니, 발음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 아, 또 아무래도 육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나도 육상인데.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형님, 네. 남자 단체 필수입니다. 어, 그래요? 저는 약간 발을 떼고 갑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 이게 훨씬 대정거리. 신발은 왜 안 신고 있는 거세요? 아, 저는 원래 이렇게 자유로운 걸 좋아합니다. 원래 다 벗고 하는데 이게 자유로운 걸 좋아해서 제가. 여기 이 빈 공간이 생기면 안 돼. 뒤로 기대고. 엉덩이 더 떼주세요. 더 밀어주세요. 뒤꿈치를 들고,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엉덩이 좀 더 여기 좀 뺄게요. 더 앞으로 여기 더 밀어주세요. 이래요. 여기 뿌리까지 사각이 옵니다. 뿌리까지 가서 최대한 발힘 빼고 여섯. 그렇지. 와. 일곱. 세 개. 깊게. 그렇지. 그렇지. 여덟. 더 깊게. 그리고 저는 원래 개수를 안 세요. 본 세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100m 달리기 할 때 우리 초 정해놓고 뛰지 않잖아요, 형님. 아, 그래도 거리는 더 뛰죠. 네, 거리는, 그러니까 무게는 두는데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몇 개인지 그게 없어요. 이게 근육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근육하고. 운동하는 세트 중에서 이게 가장 많을 거예요. 저는 한 세트 보통 하거든요, 스쿼트도. 아, 진짜요? 네, 스쿼트 한 세트, 익스텐션 한 세트, 한 세트 할 거예요. 오늘이요? 예. 근데 이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어, 개이득인데? 예, 저는 초강도의 운동 강도를 좋아해서. 이게 정말 신박한. 개수도 막 100개 이런 게 아니라 20개 정도. 한 세트로? 예. 그렇게 운동해요? 아유, 끝나요,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갔어요. 이게 제일 많은 세트예요, 3세트가. 그러니까, 아니, 한 세트로 가버리게 한다니까. 예. 오, 둘, 지금 탄탄해, 지금 탄탄. 셋, 그렇지. 여기에 들어가야 돼, 힘이? 예, 여기. 여기죠, 그쵸? 예, 여기 맞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근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들어드리게 좀 그래서, 여기. 여기 생각하다고, 여기가. 형님, 그리고 올라올 때 폭발적으로 내가 100% 힘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꽝 닿는 거 보니까 얘기가 가벼운 거야, 원래는. 업! 그렇지. 자, 호흡 천천히. 업! 이렇게. 그리고 고립을 확실하게 여기를 딱 잡아서 고립을 확실하게 잡아가자, 이렇게. 빵! 그렇지, 세 개. 발 뒤꿈치 들고. 다리가 안 떨리잖아. 근육이 털리면 떨리는 증상이 나는데 어디든 떨리는 구간이 없어지고. 업! 이게 정신력입니다, 형님. 안 떨려, 아무리도 안 떨려. 업! 자, 여기까지 밀게요. 안 되겠어. 거의 스트레칭 구간에서 쉬는 것 같아. 두 개만 더. 마지막 하나. 오케이까지. 야, 신기하다. 아니, 선생님은 다리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보다 이 여기가 앞장구네, 앞장구. 대체 제가 요즘에 저 익스텐션 이거 지금 한 달만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왜? 제가 이제 뒤가 아무래도 형님 말씀하신 대로 앞장구라 가지고. 진짜 앞장구야. 뒷장구도 만들려고 지금. 앞장구, 선생님 저랑 앞장구 되면 어떡합니까? 아이, 그래도 뭐라도 짱구가 되면 좋죠, 형님.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형님, 짱구라도 하나 되는 게 낫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100kg 두고, 그러니까 10개 할 수 있는 무게로 25개를 합니다. 10개밖에 못 하겠죠? 그러면 내려와서 한 잠깐 쉬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한두 개 또 차고, 잠깐 쉬고, 뭐 한두 개 또 차고 해가지고 25개까지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저는 이것보다 강도를 혼자서 했을 때, 물론 파트너가 있고 하면 더 좋겠지만 혼자 있을 때 강도를 끌어내는 방법 중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할 텐데 아직까지 발견은 못했습니다. 와, 이거 다 꽂아서 한단다. 어떻게 해. 그 대신 정확한 자세여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각도가 내려갔다 그러면 바로 파울이에요. 다시 내려와서 쉬어야 돼요. 직근까지 써야 되니까 발끝 들어놓고 1번 무릎이 먼저 차져지고 그리고 고관절로 한 번 더 들어주는 느낌으로 다 써. 와, 진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하나. 원래 12개는 하는데. 둘, 셋. 아, 컴온! 아니 남았어! 이제 파울이었죠? 예, 파울. 오케이, 13개 했어요. 컴온! 보여줘! 진짜 강대, 그렇지, 진짜 강대가 돼야지. 15, 좋다, 다 보고 있잖아요. 오케이, 컴온!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오. 하나, 둘, 컴온. 오케이, 자, let's go.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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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거, 컴온. 몇 개 지금 이제 여덟 개 남았어요. 자, 세 개. 하나, 어, 좋아, 하나. 세 개까지네. 둘, 아, 야, 하나. 오케이. 아, 왜? 자, 이제 마지막 다섯 개 남았다. 컴온. 와, 나왔다. 아, 야. 컴온. 와, let's go. 자, 마지막 하나. 이게 제가 아까 손이 왕력이 풀렸거든요. 네. 100kg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털려야 됩니다. 100kg이기 때문에 무게, 손이 왕력이 털려야 돼요. 네, 그치, 이 팔을 떨리는 이 생생 근육통. 아, 다섯, 여섯, 이 떨리는 거 보세요. 근육이 춤추는 거 보세요. 일곱, 열. 하나. 오케이, 좋습니다. 털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인사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바로 여기 어디 가세요? 열둘, 셋, 넷. 그치, 꽉 잡아주세요. 꽉. 그치. 다섯. 팔을 떨리는 이 근육의 그 생동감을 느껴. 숨을. 엉덩이 뛰면 안 돼요 형님. 손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아씨, 엉덩이 두 번 떴어. 엉덩이 뜨면 안 돼요 형님. 떴었으면 저도 손 안 아팠죠. 다섯 개. 아까 엉덩이 두 개 뜬 거 하나 서비스로 하나 빼겠습니다. 예. 무역 콜. 다섯 개? 예. 셋. 넷. 두 개. 오케이. 왔어. 너무 좋다. 저는 이제 하체 운동할 때 스트랩을 너무 중요시하거든요. 이거를 다는 순간 강도가 조금 더 1.2배 정도 더 올라갑니다. 어우, 저런 것까지 돼야 됩니다. 그치? 열. 하나. 둘. 셋. 그리고 저는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처음에 11개 했는데 지금 13개 했어. 이건 말이 안 돼. 아, 근데 이게 왠지 아니야. 이게. 그건가? 아니, 이게 땡기는 게 진짜 좋은데? 알겠습니다, 형님. 이거 뭐 인정하겠습니다. 나 약 파는 거 아니야? 와, 이게 맞아, 엄청 도움 된다니까. 도움 되는데요? 그쵸, 예. 고! 다리 너무 벌어졌다. 그렇지. 엉덩이 부딪혀야 돼. 14. 15. 아이고, 맛있다. 16. 17. 18. 두 개 더 하고, 두 번 두 개. 19.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오케이, 좋았어. 다섯 개 다 왔다, 이제. 너무 좋아. 아까 3m 동안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 있잖아. 아니, 이 스텝 때문에. 22, 23, 24. 더 내려가야 돼요. 마세이, 나이스. 와우, 좋다. 기가 막혔다. 와우. 스텝 키면서 처음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이거 하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아, 좋습니다. 이거 진짜 스트랩은 강추입니다. 제가 저는 레그컬 할 때 스트랩 차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거 하니까 진짜 도움 됐어. 와, 이거 이렇게 어떻게 25개 하려고. 아. 셋. 둘. 3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하는 겁니다. 뭐지? 진짜 무한리. 어, 전화 주세요. 네,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업! 다섯. 여섯. 좋다. 9개 남았어요.
우와, 다섯 개. 아, 진짜 미치겠다. 다섯 개. 세기 남. 세기 한꺼번에 해보지? 예. 오케이. 더 있어? 더 줄게. 세기. 와. 한 번. 둘. 마지막. 혼자. 마지막. 혼자. 와. 지금까지 10회야 돼. 그렇지. 그대로 앉으시면 돼요. 그렇지. 바로 내 바로 앉으셔야 돼. 이제 위에 끊어가는 게 아니라. 넷. 아, 다섯. 크게 마시면 돼. 여섯. 일곱. 여덟. 사오. 하나. 한 둘.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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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둘, 넷. 엉덩이 잡지 않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엉덩이 잡지 않게. 눌러, 눌러, 눌러. 아니, 그렇지. 나 주식장에 보였어. 자, 요즘에 또 맞들리는 게 요걸로 스플릿 스쿼트 하면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2채 3천기 여기에요. 이때. 아, 옆 테이블이잖아. 바로 옆 테이블. 스미스로 하면은 100kg로 하는데 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20kg짜리 하나 끼고 하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업. 여섯. 열 개 할게, 열 개. 열 개. 자, 일곱. 세 개. 여덟. 빵. 여섯. 아, 꼭꼭 마시고. 빵. 일곱. 여섯. 일곱. 여섯. 아, 배 하나. 다섯. 그렇지, 여기가 아파야 돼. 아니, 여기 이상해요, 미치. 외환경이 여기 엉덩이 쓰시니까 여기 오지게 아픕니다, 여기가 진짜. 여기보다 여기 더 아파요, 사실. 좋소. 어! 벌써 다 왔다. 다 왔다, 벌써 이제 끝난 거야. 다 바로는 이미 끝난 거야. 여섯. 여기 엉덩이 떼지 않게 형님. 무릎 허벅지 안 쓸게요. 일곱. 어! 뒤져야 돼 형님. 고개 드세요. 고개 숙이면 허벅지 내려가요. 여섯. 형님 여기서 이게 저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진짜 속이 올라와요. 저도 지금 오, 우리 간만에 올라온. 나 원래 저 이게 잘 안 올라오거든요. 일부러 안 먹기 때문에. 그렇지, 고개 숙일게. 오케이. 얘 움직이는 무릎만. 하나. 더 뒤로 뒤 빼고. 더 늘릴 수 있다. 셋. 엉덩이로? 하늘로? 쉽게 들면 얘가 더 내려가면 돼. 그리고 네. 얘만 입고 올라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허리 힘이 안 들어가죠. 근데 형님은 얘를. 아,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얘가 고관절에 기능이 죽어있으니까 허리로 하시는데. 이렇게. 얘를 쭈룩.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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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더 피시네. 예. 무릎 많이 피게. 그리고 허리를 아예 말아보세요. 어, 후 하면서 떼고 좋아. 힘이 있네요. 내려보자. 무릎 다 필게. 그렇지. 그 다음에 얘를 꼭 집어넣어. 하나. 그렇지. 둘. 셋. 안 돼. 넷. 안 돼. 다섯. 더 말아. 여섯. 그렇지. 쏙. 아, 이렇게. 여덟. 그렇지. 그럼 아홉. 쭉 풀어주세요. 똥꼬가 막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 그렇지. 이게 쫙 벌어지는 느낌. 아, 이렇게. 그게 내가 그 느낌입니다. 네. 쭉 끌어. 아유. 쭉 더 끌어오더니. 쭉, 그렇지. 다시 쭉 풀어주고. 일단 형 풀어보세요, 형. 풀어가지고 풀어주는 느낌을 느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여기 뿌리까지, 햄스트링 뿌리까지 느끼고 늘어나고, 그럼 얘를 쭉 잠가주세요. 그렇지. 너무 많이 올랐어. 보통 햄스트링의 길이는 발목에서 무릎 정도, 무릎 정도. 이 정도가 고관절의 기능 범위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가. 그렇죠. 오? 야, 역시 운동 신경이 너무 좋으셔. 네, 이렇게 느낌? 바로 뒤에서 나온다. 나왔다. 나왔다. 끝났다. 나왔다, 나왔다. 아, 오케이. 아이씨, 이제 끝났다. 들어갑시다. 햄스트링 만들어. 아, 여기가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보면 안 돼. 배워야 돼. 저도 안 돼. 보면서 이거 배워야 돼.
얘가 죽으면 기능이 끝나면 무릎이 바로 접히면서 그냥 주저앉게 돼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딱 끝나자마자 딱 이렇게 내려온다. 저한테는 실패 파울. 끝나면 바로 이렇게 무릎이 굽혀져야 돼요. 계속 없습니다, 형님. 기능이 죽을 때까지. 제가 옛날 데드리프트를 막 한 240개 치고 그랬을 때 이 햄스트링에 대한 자극이 없었어요, 사실. 어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지면을 밀어 올렸기 예. 때문에 뭐 하다가 허리가 많이 다쳤는데 예. 그러니까 데드리프트 많이 배우면 등이랑 햄스트링이 진짜 아파요. 그 운동 제대로 하면 무게가 낮아진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낮게 지금 하고 있는 140을 하고 있는데 그 햄스트링이랑 엉덩이가 털리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난 원래 그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시동골을 하나를 찍힌다 느낌. 셋, 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다섯, 여섯, 열일곱. 기능이 다 할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도와주면 안 돼. 그렇지, 이렇게 자동화가 들어주면서 나중에 안 움직여요, 움직이고 싶어도. 근데 허리 하나가 아픈데? 안 아픈데 오히려 더 시원해요. 오케이! 아! 이렇게 돼. 아! 이렇게. 와, 신기한 경우입니다. 무릎 쭉히고 두 번에 끊어서 날아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여기서?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 이거 이거는 발목 운동에도 되게 좋겠다. 제한 운동이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비벼보면 끝나면은 아! 무릎 굽혀서. 어, 뭐야? 신기하다. 하나, 둘. 그렇지, 내려가. 그렇지. 하나, 둘. 이게 달랑거리면 안 됩니다, 형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때 사이드 체스트 할 때 이 가자미근이 이게 포인트인데 여기.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 아홉, 하나, 나이스. 아! 사이드 체스트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하게 되네. 아, 이 종목들이 형님 다 이게 의미가 보디빌딩으로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사이드 체스트 아니었으면 저 이거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전 진짜 사이드 체스트 하는 상상을 하면서 해요. 이게 여기 힘이 딱 들어가서 가자미근이 갈렸을 때 이 사이드 했을 때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넷, 다섯. 무반동통으로 반동이 너무 심해요. 그렇지. 날아가는 겁니다. 반동에서 흔들면 흔들릴수록 다 날라 딴데로 다 날아가는 거. 셋, 팀워크하지 말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 개만 더. 자, 세 개. 자, 하나. 둘! 운동 되게 짧았어요. 2시간 반 했는데. 아, 근데 그만큼 되게 짧게 보였다니까. 네. 저에게 있었는데. 진짜. 그냥 뭐 흥미로웠어요. 제 몸이, 이거 뭐지? 하고. 다음 달에 유튜브 시작하면은. 몸이. 초대하는 형 오시나요? 네. 아, 그럼요. 당연합니다. 아, 무조건 오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바.